1% 핵심 인재를 위한 마인드 프로세서 싱크와이즈. 우리 학교 설립자는 박재석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으로는 이분이고 세상 떠나신 지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교훈은 사랑, 진리, 건설. 이렇게 오시는 길 왼쪽에 돌에다가 새겨두었습니다. 1946년 10월 달에 신천동에서 기농학원으로 출발을 해서 2006년 1월에 현 봉무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량에서 배웠는데 질량은 정의가 뭐였죠? 물질의 고유한 양. 그렇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질량은 주로 단위가 주로 어떤 걸? 그램, 킬로그램. 그리고 질량을 측정할 때 측정하는 도구는 어떤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위접시조라고 양팔조울이 대표적인 게 있었죠. 그죠? 특히 위접시조울 같은 경우는 재어야 할 물체는 어디 놓죠? 왼쪽에. 그리고 분동은? 오른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피 측정했었다. 그죠? 부피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그 도구가 주로 뭐였죠? 묶음집니다. 자, 방에 수행평가 방에 들어가서 수행평가 방에다가 업로드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거 보이죠? 지금 채점되어 있는 학생도 몇 명 있는데, 이번은 채점 안 되어 있구나. 나머지 다 회원 가입해서, 다음 주까지 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주택의 위치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할게요. 먼저 주택명을 한번 정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각 모든별로 주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실시해 주세요. 자, 정해진 저는 그 중에서 어떤 주택명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더블클릭해서 하는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이로 기록하는 그 기록자는 종이에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정했나요? 자, 그 다음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의 주택 위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 주택 방향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향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발달 배경, 대표적으로 활자 인쇄, 나침반, 화약, 지동설이 있습니다. 먼저 발달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 배경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현세를 중시하는 르네상스 정신에 의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탐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을 추진하였다는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자 인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자 인쇄는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활자 인쇄의 영향으로는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공헌하여 성경의 대량 출판 및 보급으로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 핵심 인재를 위한 마인드 프로세서 싱크와이즈.